그러나 어깨 부상으로 인해 운동을 접고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게 된 그. 식당에서 일을 하던 어느 날 심장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자 그는 잃어버린 꿈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이제 빨리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재미를 느끼고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대박 비결 셋. 손님의 마음을 움직여라. 한가한 안녕하세요. 오후. 오랜만이야. 그러니까요. 아, 우선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한테만 드리는 특별 선물. 요구르트 한 잔 하세요. 업그레이드 판이 엄청난 단골 손님인 모양인데. 네다섯 번째? 타짓에서 이제 묵는 거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관광객들한테 친절하게 안내해 주면서 친구 같은 분위기 많이 내주시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타짓 사람들 오면은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집 같고 좀 이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저분들 자주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뭐라고 글쎄요. 생각하세요? 직원들의 친절함? 서비스? 저희야 뭐 두세 번 오시는 손님들은 너무 반갑죠. 얼굴만 봐도 반갑죠. 더운 여름에 신생아. 반가운 얼굴은 또 있었다. 아 정말 너무 더워 근데 이거. 너무 더워. 시원해 보이는데? 아니 왜 언니라고 그러세요? 언니. 손님 아니세요? 네 손님 아저씨인데 이제 자주 오시는 분이라 가지고. You're like sisters, like a family. 어? 어디서 오셨어요? 달라스. 2달 전에 왔을 때 이제 여기서 한 일주일간 머물렀었어요. 두 달 전에는 어떻게 그냥 여행차? 네, 여행차. 그리고 또 왔죠. 우리 동생들이 너무 좋아서. 손님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은 기본. 사비를 들여 장만한 와인을 대접할 정도로 대박집 직원들의 손님 사랑은 남다르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손님들은 이곳을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된다고. 한 번 온 사람은 반드시 대박집을 다시 찾게 된다는데 아까도 저희가끼리 얘기하다가 야 집에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되게 편안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 바다에서 놀다가 네 집에 가자라고 하시고서 여기 왔어요? 네 다들 여기서 편안한 것 같아요. 네. 다음날 아침 전날의 여운을 뒤로 한 채 사람들이 길을 나선다. 방을 비우고 떠나는 사람들을 배웅하는 일이 직원들에게는 일상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늘 서운하다. 네, 가세요. 사람들이 쉬다가 가는 곳이라서 대충대충 그렇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사장님도 되게 친절하시고 다음에 또 오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지금 이번에 친구들하고 부산 쪽으로 휴가 올 계획이어가지고 그때 같이 또 올 예정입니다. 와버니까 너무 좋아. 부산 좋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산의 게스트하우스. 그곳의 대박 스토리는 오늘도 계속된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블루베리, 호박, 브로콜리, 연어, 밤콩. 귀리, 오렌지, 케일, 플레인 요구르트. 이 중에서도 브레인푸드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아몬드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가가 풍부함과 동시에 각종 질병의 예방효과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식품이죠. 슈퍼푸드 아몬드에는 과연 어떤 건강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몬드로 아이 건강 지키는 법 함께 알아보시죠. 자, 아몬드 대령이요. 아몬드 좀 주세요. 이거 왜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아몬드에 손이 가요. 한 손 가득 아몬드를 집어드는 시민들. 공간을 많이 모르세요. 아몬드 정말 인기 좋은데요. 한 줌의 아몬드가 당신의 건강을 좌우할지니 23알 아몬드의 놀라운 힘.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심장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은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활동에도 좋은데요. 얘들아 아몬드 먹자. 이제 여기서 뭐해? 여기 왜 숨어 있었어? 아몬드 먹기 싫어서. 아몬드 먹어. 있어. 싫어.
먹어봐. 아몬드가 애들한테 너무 좋다고 해서 먹이고 싶은데 맨날 이렇게 전쟁이에요. 전쟁 한번 먹으려면 전쟁 너무 힘들어요.